제2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의 발달 과정은 두 가지 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행정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행정학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행정학은 나중에 행정법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현대 행정학의 주류는 미국의 행정학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1절 유럽의 행정학입니다. 교재 31페이지이고요. 근대 정부가 생성이 됐는데요. 인간은 우리 인간이 이제 중세 시대 때 신의 노예의 신분이었죠.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거치고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인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이게 이제 도래를 했죠. 거기서 사람들이 자각하기를 자유에도 그 사회성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그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정부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관방학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관방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전기 관방학이 있고 후기 관방학이 있는데요. 유럽 행정학의 기원은 관방학이 그 출발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후기를 구별을 해보면은 전기 관방학은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기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후기 관방학은 계몽 사상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을 구분을 했고요. 개인의 어떤 천부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요. 유럽 행정학의 기원은 관방학이 그 출발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요. 관방학은 절대 군주가 다수의 영주를 지배하기 위한 통치학이다. 그리고 독일의 왕실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기의 그 기준은 1727년이고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할레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암 오데르 대학에서 관방학과를 설치를 했죠. 사실은 관방학 막 강좌를 개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727년을 기준으로 전후기로 나뉘었는데요. 전기에는 주권 신수설, 그래서 왕권 신수설 영향을 받았고요. 절대 군주제 유지를 위한 재정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에 오면은 이제 경찰학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학문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그 경찰학을 구분한 대표적인 인물이 유스티가 되겠습니다. 자, 유스티 부분을 보겠습니다. 유스티는 국가 목적을 국부의 정대와 유지, 그리고 국부의 유효한 사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즉, 국부의 정대와 유지는 정치학하고 경찰학이, 그 다음에 후자, 국부의 유효한 사용은 재정하기 위해서 다루어진다고 했는데요. 또, 유스틴은 금방 전자를 이야기한 정치학과 경제학을 다시 구분을 합니다. 정치학은 대내적인 안전의 문제를 다루고, 경찰학은 국가재산의 정대와 유지를 임무로 한다 해서 경찰학에서 하는 그 활동을 해서는 그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경찰, 그래서 경찰을 즉 행정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을 하면서 시민의 권리 문제가 이제 관심사로 대두가 되면서요. 절대군주화에서 발달한 경찰학의 학문적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경찰학은 행정법학으로 대체가 되면서 관방학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 관방학은 절대군주를 위한 통치 기술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슈타인 행정학입니다. 슈타인 행정학은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프루시아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절대주의 국가가 법치주의적 자유주의 국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슈타인은 이제 관방은 이제 그때까지 절대군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 그럼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관방학의 근본 개념이었던 경찰. 이 부분 표시합니다. 자, 별표 두 개 하시고 밑줄 것이죠. 관방학의 근본 개념이었던 경찰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한다?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한다. 자, 국가 원리를 두 가지로 헌정하고 행정으로 구분하는데요. 헌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개인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헌정이고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을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하고요. 그 헌정 구분한 뒤에 슈타인의 생각은 행정이 헌정보다 위에 있다. 행정이 헌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헌정은 행정의 활동 없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슈타인 행정학의 내용 첫 번째 봅니다. 유스티의 경찰 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불렸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네,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대적 우위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공법학에서는 헌정이 행정보다 위에 있다. 반드시 위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슈타인의 행정은 뭐냐? 그렇지 않다. 양자 간에 서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상대적 우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법학에서처럼 헌정의 절대적 우위로 이해하지 않고요. 헌정과 행정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가 우위를 점한 상대적 우위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절의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을 살펴봅니다. 먼저 사상적 토대를 보겠는데요. 미국 행정학은 그 특징이 무국가성입니다. 교재 34페이지 아랫부분을 봅니다. 자, 미국 행정학은 무국가성 또는 약한 국가성을 전제로 발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미국의 행정이론을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에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행정학은 무국가성 또는 약한 국가성을 전제로 발전해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상적 토대를 보는데요. 네 사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잭슨 그렇게 됩니다. 자, 우선 해밀턴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해밀턴주의 혹은 고전주의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중앙집권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해밀턴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를 했고요. 중앙집권적인 그런 연방주의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 해밀턴은 지방통치기구들의 알력을 이게 방해 요소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방금 이야기한 연방주의 이걸 강조했던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제프슨입니다. 그 제프슨은 국민의 자유를 중시를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밀턴이
국가주의 가치에 두었다면 제프슨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다. 국민의 자유를 강조했죠. 그래서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를 선호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 추구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제프슨은 독립 선언서 작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분권적인 어떤 그런 참여를 중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들의 어떤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매디슨입니다. 매디슨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헌법 초안 작성에 기여를 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메디슨의 신고전주의라고 그러죠. 인간의 양면성에 주목을 해서 다양한 이익 집단이 창출되니까 그걸 중간에서 중재를 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 집단들의 요구를 중립적으로 조정하자. 이게 이것을 다원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해서 공직자라고 하면 이것은 협상과 타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미국의 4대 대통령 메디슨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잭슨입니다. 잭슨은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인데요. 출신이 서부 계층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잭슨은 엽관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잭슨은 엽관주의를 주장했다고 했죠. 그 엽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거에 승리한 그 정당이 정치적인 충성도에 따라서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엽관주의의 엽관의 뜻은 뭔가 하면 관직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온갖 방법으로 노력한다. 이게 엽관이고요. 우리가 엽관주의를 스폴즈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스폴즈라고 하는 게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승자에 속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관제를 주장한 잭슨은, 그런 주장을, 엽관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을 연계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입니다. 교재 35페이지고요. 1번에 행정학의 태동기부터 살펴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건국 후 미국 정치 체제는 제프슨주의가 지배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제프슨은 국민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했죠. 그리고 분권적인 그런 체제를 강조했는데요.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이걸 주장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7대 대통령이었던 그 잭슨 대통령 때 엽관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 엽관제는 정당의 그 충성도 이것을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결과 무능력하고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관직에 임명되는 그런 패단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관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급기야는 나중에 그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역관제를 지지했던 사람이 자기가 혜택을 못 받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했죠. 이러한 엽관주의 폐해는 진보주의 정치개혁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펜들턴법이 제정이 됩니다. 중요한 법인데요. 펜들턴법은 그 내용 중에 보면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또 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펜들턴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드로 윌슨인데요.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제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윌슨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8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남과 북이 상당히 치열한 전쟁을 했었죠. 전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노예제가 되겠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할 건가, 존속할 건가, 이걸 놓고 이해관계가 있던 남과 북이 대결한 것이 남북전쟁이었고, 전쟁의 결과 북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그동안 전쟁으로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증했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다리 등등입니다. 그렇게 되자 행정의 어떤 능률성을 높여야 되겠다. 행정의 능률성 제고할 그 필요성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가 직업적으로 정치꾼들, 그러니까 엽관제에 따라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식했던 게 행정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우드로 윌슨이 정치행정이원론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주장했던 그 행정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압축해 정리를 한다면요. 첫 번째는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능률성. 두 번째는 그러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펜들턴법으로 이어지고요. 세 번째가 비교론적인 접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의 그런 행정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두 번째 파라그라프입니다. 윌슨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유럽의 발달된 행정체계를 도입해서 미국의 정치체계와 어울리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주장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맨 윗줄입니다. 이러한 윌슨의 생각은 초대 미국 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굿노도 마찬가지 정치행정이원론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치행정이원론자, 그럼 여러 학자가 있지만 우드로 윌슨하고 굿노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통행정학의 승리 발전기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행정관리론의 모습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사무관리론이 있고 조직관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직관리론에서 귤릭이 제시하는 포스트코어브라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포스트코어브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P는 무엇을 의미하고 O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P는 포스트코브의 P는 기획하는 게 플래닝이고요. 그 다음에 O는 조직입니다. Organizing. 그 다음에 S는 Step, 인사, Stepping. 그 다음 D는 Directing, 지휘. 그리고 Coordinating 하는 거는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R은 Reporting, 보고. 예산 B는 버지팅,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오그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지팅. 요 7개 기능의 첫 두 문자를 따서 포스트코브라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스펠을 맞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와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바로 뉴딜 정책, 제2차 세계대전, 뭐 경제대공황 이런 걸 겪으면서 정치와 행정은 별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같다, 정치와 행정 구분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제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정치행정 세 번째 줄에 이원론의 비현실성이 비판을 받게 되죠. 비판을 받게 되면서 그 이원론을 전제로 해서 했던 그 행정관리론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이먼은 행정관리론의 여러 가지 원리들, 뭐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이런 등등을 전부 다 격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행정 이론론에 들어와서 중요한 인물이 쭉 내려오면은 애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론의 경우는 애플비 또는 디목 이런 학자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열 번째 줄입니다.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책과 행정은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서로 배타적으로 취급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을 제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파라그라프입니다. 이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나왔던 그 정치행정 세 이원론입니다. 정치행정 이들은 초창기 정치행정 이원론과 같이, 그러니까 이 허버트 사이먼 같은 경우를 정치행정 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셋째가 붙었잖아요. 이게 초창기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행정의 정책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부정했지만 허버트 사이먼의 정치행정 세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한다. 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가치를 분별하고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사실적인 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행정학의 영역은 사실 결정이고요. 행정의 영역은 사실 결정 플러스 가치 결정.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행정의 영역이다. 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행정학의 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분화기는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분화되는데요. 일본의 50년대, 60년대입니다. 이 발전 행정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을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와이드너와 에스만이고요. 이 발전 행정론은 우리나라도 거쳤습니다만 개발연대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 보면, 변동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행정의론 입장이죠. 그 표시합니다. 밑줄 그으시고 행정의론.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간간이 되는데요. 지문, 기출 지문에 보면 정치의론적 입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발전 행정론은 정치의론이 아니고 행정의론.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라그라프에 보면 신행정론이 나오는데요. 신행정론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행정론이 태동되었던 회의 이름이 미노브룩 회의입니다. 미노브룩 회의. 주관했던 주도자가 왈도라고 하는 학자고요. 이 신행정론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뭐냐? 사회적 형평성. 요 세 가지입니다. 미노브룩 회의, 왈도, 사회적 형평성. 대강 신행정론이 어떤 특성을 띠는가 이해가 되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후반 다음 줄에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0년대에 오면은 정부 실패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작은 정부, 민간 부문의 관리 기법 도입, 뭐 이런 등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80년대, 그 7, 80년대 신공공관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활동이 하는데요. 신공공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걸 우리가 NPM이라고 그래요. New Public Management. 그래서 신공공관리, NPM.
대문자 MPM이라고 해요. 그 신공간 관리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보.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요, 이 신공간 관리라는 것은 시장 원리 도입입니다. 민간 경영 기법의 도입입니다. 그럼 왜그 도입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공간 관리의 특징을 한세 가지로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공간 관리는요, 첫 번째 특성은 경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경쟁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쟁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경쟁이 없으면 나고 한다. 경쟁력이 없으면 하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당시 경제 위기가 있을 때그 나고 한그 집단들이 그 TV 영상에서 울부짖던 그런 경우를 보고 그랬죠. 자, 뭐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런 것이지만요. 저는 첫 번째 특징은 경쟁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과를 특징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중심의 관리다 이 말이에요. 성과 중심의 관리다.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재량을 부여합니다. 그 사람 관리자한테 재량을 만큼 부여해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고객입니다. 민간의 어떤 경영 방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 다시 말하면 행정에 고객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행정에 고객의 개념을 도입한 예를 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우처 제도가 되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직접 그 필요한 시민에게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민에게 구매권을 줍니다. 정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구매권을 제공하고 그걸 제공받은 사람이 뭐 애들 유치원이면 그 유치원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그 바우처를 구매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신공공 관리의 특성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경쟁, 두 번째는 성과, 세 번째는 고객. 아시겠죠? 그러나 이 신공공 관리는 한계도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뭘까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책임성은 좀 떨어지게 결여될 수가 있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제 4번에 그 위에 있는 표는 그 신행정 회의 민호 부록에서 개최됐던 회의 내용입니다. 1차와 2차가 조금은 다르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오스본과 게블러가 정부 재창조 뭐 여기에서 기업가적 정신을 도입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신공공 관리와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파라그라프 보면은 정부도 공공서비스 공급의 하나의 주체로서 민간하고 동등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표시합니다. 밑줄 긋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그 부분 별표 두 개하고 밑줄 긋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직접 노를 짓기보다 방향타를 조정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할 일은 스티어링이라 그러죠. STERING. 방향타 조정만 하라. 그 전략 수립만 하라.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할 필요 없다. 시장 관계자들이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협치가 주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도 그렇고요. 또 정부에만 맡겨도 그렇고요. 그게 바로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등장하면서
제3의 길이라고 할수 있는 governance.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 협치라고 하지만 보통은 governance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41페이지, 8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즉, 국가와 시장 양자가 모두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여, 시장 실패, 정부 실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다음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의 대안으로 협치가, 즉, 거버넌스가 시장과 국가 중간의 방식으로 제3의 길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